오늘도 어떻게 하면은 독일어를 공부하지 않으면서 공부한 듯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걸 함께 읽어보면 어떨지 생각을 해봤죠.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빌트라는 매체예요. 독일에서는 빌트 읽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매체이긴 한데, 스포츠나 연예인 뉴스는 읽을 만합니다. 제가 오늘 읽어보려고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Tochter von Markus Söder startet als Model durch. 이 마르쿠스 주더가 누구냐 하면은 바이에른의 주지사예요. Durch starten은 시작하다인데 그냥 시작하다랑 다른 점은 뭔가 요새 올림픽처럼 뭐 수영이나 달리기 이런 것처럼 발을 확 박차면서 치고 나가면서 시작하는 느낌. 이런 느낌의 시작하다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모델이라는 커리어를 이제 짠 하고서 시작한다 이런 뜻이죠. Von Modelagentur unter Vertrag genommen. 이거는 이제 카드 뉴스처럼 헤드라인을 뽑느라고 werden이 생략이 되었는데 원래 표현은 unter Vertrag genommen werden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피동인데 독일어로는 수동태라는 거. 또 다른 신문인 Süddeutsche Zeitung 중에서 이 기사를 실은 것을 보면은 Die Tochter von Markus Söder wurde von der Modelagentur Iconic Management unter Vertrag genommen, wie Bild berichtet. 라고 쓰고 있습니다. Berichten은 보고하다 또는 보도하다. 그리고 명사형으로 Bericht는 보고서 또는 보도, 언론 보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빌트가 보도한 내용을 가지고 주이도시사이총에서도 기사를 쓴 거네요. 이 주이도시사이총의 기사를 보면은 다음 문장이 Burk Kant ist Söders älteste Tochter aus seiner Beziehung, die er vor seiner Ehe mit Karin Barmüller Söder führte 라는 문장이 나와요. 왜 성이 다른지가 설명이 되는 부분이죠. 아니, Ehe führen 하면은 결혼 생활을 하다입니다. Ehe가 들어가는 결혼 관련 단어가 아주 많죠. Führen 하면은 이끌다라는 뜻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Führer 하면은 지도자라는 뜻이지만 사전적으로는 이 단어는 곧 히틀러를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잘안 씁니다. 뭐 이렇게 Chefführer, 이사, 뭐 임원, CEO, 임원진, 대표단 줄여서 GF라고 쓰고요. 그리고 Reiseführer는 여행 가이드 사람이기도 하고 가이드북이기도 합니다. 다시 우리 빌트 인스타그램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마지막에 이 에이전시 대표분이 Gloria ist eine außergewöhnliche junge Frau und wir freuen uns auf eine erfolgreiche Zusammenarbeit 라고 말을 했어요. Außergewöhnlich는 gewöhnliche außer 바깥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Gewöhnlich 하면은 일상적인 뭐 평범한 보통한 보통의 이런 뜻인데 그것의 밖에 있으니까 뭐 비범한, 유난한, 뭐 특별한 네,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는 특별한 젊은 여성입니다라는 뜻으로 쓰였겠죠. 여기서 나온 단어 중에서 Gewohnheitstier라는 단어가 있어요. 독일인을 설명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습관을 뜻하는 Gewohnheit 그리고 중간에 사이시옷 넣어주고 그다음에 Tier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변하지 않는 사람,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 항상 같은 행동, 루틴대로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한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습관의 노예라고도 나오더라고요. 원래는 이 포스트에 달린 댓글도 몇 개를 읽어보려고 했는데 역시 인스타고 그래서 그런지 막 쓸모없는 약간 악플에 가까운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서 그냥 하나만 뽑아봤어요. Ist das nicht die Tochter, die während der Pandemie nach Frankreich ihren Luxusurlaub vorsetzte, während der Papa hier allen Ausgangssperre erteilte? 요거는 이번 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주더 아저씨가 바이에른 주지사라고 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 바이에른 주가 가장 강경하게 규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외출 금지, 통근. 거리 두기, 마스크 의무화 다 바이에른이 가장 먼저 시작했고 가장 강도가 높은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는 와중에 아버지가 그 딸이
이 댓글에서는 뭐 프랑스라고 했는데 모나코 여행을 갔어요. 아주 럭셔리하게 해변에서 막 휴가를 즐기는 모습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죠. 마스크는 당연히 안 쓰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뭐 여론이 안 좋아졌었는데요. 그 점을 꼬집는 댓글입니다.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로 짚고 넘어가고 우리는 독일어 단어랑 표현만 줍줍하면 되니까